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식사는 다 하셨나요? 네. 오늘 사업 설명을 맡게 된 ABO 권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또 OM을 또 맡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시나요? 아, 두 분이나 세 분, 되게 많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반 정도 사업 설명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요런 목차대로 제가 오늘 아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강사 소개입니다. 저는 이제 1980년도 경기도 여주 출생이고요. 학력은 여기는 학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4년제 학사입니다. 그리고 현직이 아직은 제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현직은 이제 공공기관 근무를 이제 18년 차 하고 있고요. 결혼은 제가 2011년도 32살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아메 경력은 저한테 이제 아메는 우연히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온 거는 사실은 이제 제품으로 이제 제가 접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말씀드릴 텐데 홈미팅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아메 경력은 13년도에 처음 접했고요. 지금 한 6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2019년도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했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현직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나라 3대 그 축종이 있습니다. 한우, 젖소, 돼지. 됐죠? 한우, 젖소, 돼지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질 못해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그 외주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외주 업체고 요거는 이제 제가 젖소 쪽에서 근무했을 때 네, 기사인데 어떻게 보면 축산 쪽에 계신 분들은 절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아메이르래? 막 이렇게 이미 회사에서는 다 퍼졌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알고는 있는데 저를 뭐 어떻게 못하는 상황이죠. 왜냐면 제가 없으면은 좀 힘드니까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기 책상에 보시면은 이쪽부터 저쪽까지 뉴트리 제품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먹으면은 달가닥달가닥 거리잖아요. 우리 WS가. 권차장 왔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좀 어린 시절은 좀 부유하게 좀 좋은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여주에서 많이 지셨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해서 저분을 안 만났으면은 저한테 아메이가 안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이제 최인혜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쁜 딸도 하나 낳고요. 요맘때쯤 저희가 아메를 접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렇게 같이 여행을 다녔죠. 지금은 아이가 많이 커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메를 시작했을 때 아이가 뭐두돌안 됐을 두돌 정도 됐을 때부터 시작했는데 어느덧 초등학교 4학년이 지나버렸네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와 함께 저희 사업이 같이 큰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현실 점검입니다. 누구나 이런 집을 좀 꿈꾸시죠, 그렇죠? 뭐 재테크해서 금도 좀 사놓고 집에, 그렇죠? 현금 달러도 좀 사놓고 이런 것도 굉장히 원하시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아이를 이제 해외 명문대에 이렇게 보내는 꿈. 제가 원래는 이제 이런 꿈들이 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거를 좀 했었어요. 대리운전을 했었는데 콜이 안 잡히더라고. 이게 벌써 가면 이제 떠나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금방 그만뒀고요. 또 이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운동부였어요.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무거운 거는 막잘 드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겁도 없이 이거를 한다고 갔다가 며칠 못하고 그냥 일이 안 되더라고요. 회사 가면은 이제 자야 되더라고요. 쓰러져 밤에 일어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녹록지 않더라고요. 현실에서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최인혜 사장님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일을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교육과를 나왔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예, 아메이를 만났죠. 그 아메이를 어디서 만났냐면 네,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배경음악을 깔아주시네요. 왜 아메이를 어디서 만나냐면 이거 뭐 무슨 상이에요? 생일상? 예, 또 홈미팅이요. 홈미팅 때 예? 집들이입니다. 집들이. 집들이를 한다고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들이를 갔는데 저는 이거를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잠실이래요. 그래가지고 한참 부푼 꿈을 가지고 갔죠. 왜냐면 제가 운동권에 있었으니까 먹는 거는 또 기가 막히게 잘 먹거든요. 그런데 이거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뭘 봤냐면 네, 아메이를 봤어요. 네. 네. 아메이 서합설명을 처음 들었어요. 집들이를 가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좀안 맞잖아요. 배도 고프고 그리고 점심도 일부러 안 먹었어요. 많이 먹으려고 안 먹었는데 갑자기 이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리둥절했죠. 잘 몰랐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이 세제를 쓴것 같아. 퐁퐁을. 네. 식기세정제를 쓰시는데 이거를 재구매를 안 하셨는데도 몇 년을 쓰시더라고.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옛날에 시골 가면 광이 있어요, 광. 광에 이렇게 어느 날딱 갔더니 이그 디시드랍스 세제가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이제 지인분이 이거를 지게차로 떠서 이렇게 해준 것처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뭐 닦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 나쁜 기억은 없어요. 처음에 딱 만났는데 그냥 단지 배고플 뿐이야. 근데 이 사업 설명을 딱 들으면서 제가 뭐를 했다고 그랬죠? 막 이것도 해보고. 그 솔직히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더 벌었으면 좋겠다. 그 맨날 월급 받아가지고 월 그만한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저축을 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찾았는데 확실히 이거는 찾는 사람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한테 아메를 알려주게 되면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끝까지 다 듣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한다고 하고 집사람 제네 씨한테도 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네. 이분도 막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요? 예, 기회의 신이에요, 기회의 신. 왜 기회의 신이 왜 저렇게 생겼을까요? 앞머리가 길어.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몰라. 그렇죠? 누구나 다 보이면 다 기회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찾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리에 뭐가 달려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죠. 금방 지나가요. 제가 그날 기분 나빠 그냥 밖에 가서 그냥 해장국 먹으러 갈래 그랬으면은 못 잡았겠죠. 그렇죠? 그만큼 기회는 빨리 지나갑니다. 세 번째는 뭐죠? 우리 L400 요즘에 대박이죠. 이분 씌워주시면은 날까요, 안 날까요? 안날것 같아요. 이분은 기회의 신이니까 뒷머리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야, 기회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뒤에 민머리니까. 벌거벗고 있잖아요. 어딜 잡아. 잡을 데가 없죠. 그래서 이제 기회의 신이라고. 그만큼 이게, 물론 이제 아메이가 어느 분한테는 한 번이 올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이 올 수도 있지만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기회를 찾는 사람한테 알려주셔야지 볼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현실 점검입니다. 이게 뭐죠? 뭐 예능이 나오고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뭐죠? 노동 수입이에요, 노동 수입. 그래서 직장인 봉급 생활자가 가장 대표적인 노동 수입이에요. 노동 수입이죠. 그렇죠? 출근 안 하면 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자영업자 전문직이요. 내가 셔터 안 올리면은 어떻게 돼요? 장사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의사야. 진료 안 보면 어떻게 해요? 돈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사업을 한다는 착각을 하시죠. 그렇죠? 자영업을 하시면서. 그렇죠? 물론 프랜차이즈를 몇십 개 가지고 있으신 분은 예외지만 보통 이제 이게 노동 수입이고요. 오른쪽이 인쇄 수입입니다. 내가 시간 투자를 안 하고 내가 직접 거기 안 가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 그렇죠? 예. 네, 딱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평생 내가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잖아요. 예. 네. 그동안 나는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선택할 건가? 그렇죠? 근데 저도 대학교 4년을 나오면서 공식화 돼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나오고 교수님이 추천한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해서 합격하면 베스트.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입학이 되네. 입사를 했어요. 회사를 대학교 4학년 마치기도 전에 입사를 해가지고 제가 나이 대비 연수가 되게 긴 편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베스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결혼하면서 이제 느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쪽에서 계신 분들이 여기로 넘어갈 수 있다고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해야 돼요. 네. 삶의 질이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네. 제가 그 기로에 서 있거든요. 저는 지금 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되고 몇 년이 지나고 이제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또 아이 유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표를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죠. 네. 좋은 상황이죠. 근데 막상 닫혀보니까 이게 좀 서운한 면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간 어쨌든 제 인생에서 전체적인 인생에서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근데 누구나 여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아메이를 알려줘도 그 사람들이 다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사업을 하면 어떡합니까? 닭은 누가 튀깁니까? 닭은. 네. 순대는 누가 자르죠? 제가 좋아하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린 사람이 다 안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할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노동 수입이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벚꽃 좀 폈죠. 그래서 뭐 벚꽃에 특화된 노래를 부르신 가수분들이 벚꽃 시즌만 되면은 뭐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인쇄 수입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수입 자체가. 그리고 건물. 건물도 인쇄 수입인데 요즘에는 건물이 영 아닙니다. 제가 회사가 서초동에 있는데 공실이 저 건물 심지어 저희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되게 비쌀 거 아니에요. 서초동에 있으니까. 짓자마자 공실이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공실이에요. 근데 거기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게 외국계 은행으로 넘어갔다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몇백억을 잃고 그거 한 사람이. 근데 이것도 안전하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계속 사회는 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우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앞으로는 조물주 위에 아메이 다이아몬드, 그렇죠? 그렇죠? 혹은 조물주 위에 작곡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각광받는 시대가 꼭 옵니다. 왜냐하면 가상현실 세계 부동산이 이제 막 생기겠죠, 그렇죠? 앞으로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틀립니다. 동전이에요, 진짜. 네, just only bakery죠. 직장인은. 그렇죠? 동전 다 쓰면은요, 없어요. 근데 인쇄 수입은요, 물론 인쇄 수입을 만들긴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은 이게 복리로 계산돼서 나한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고도 남는 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저축을 하고 재테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재테크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실상 그 자금이 어디서 오나요? 뭐 KB 아니에요? NH 아니에요? 예? 대출이잖아요, 대출. 엄밀히 따지면. 막 어느 친구분이 제 친구 중에 대출이 아니래, 자기가 투자한 거는. 그래?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냈어? 우리 집 담보해서 했지. 그거 대출 아니야?
집은 어떻게 샀어? 집에 대출이 있어? 그치, 담보대출로 또돼 있지. 그거 네 거냐? 그랬더니, 아니, 은행 거지. 이렇게 긁으면서. 그럼 네 주식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이 어디서 온 거야? 은행이지. 그쵸. 거의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재테크는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 지금도 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건 경제학에서 나온 겁니다. 첫 번째, 회사를 차린다. 뭐 고 정주영, 제가 존경하시는 사업가 중에 정주영 사장님 되게 존경하고요. 이런 분들처럼 이제 회사를 차리는 거죠.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 중에 한분 그렇게 성공하는 거예요, 진짜. 네.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다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굉장히 신규 회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죠. 두 번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입을 한다. 맥도날드, 뭐 스타벅스. 그렇죠? 스타벅스는 내가 건물주 아니면 안 내준다면서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 직장인들이 뭐 흙수저, 동수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수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를 하라.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무자본, 무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못 하세요. 무자본.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사업도 있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본이 있으신데 양치를 하시나요? 네? 사업 자금이 있어서 양치를 하시는 게 아니죠. 사업 자금이 있어서 그 화장품 바르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 아메 사업은요, 화장품 바르고 양치하면서 사업이 시작합니다. 그거 할수 있으면 사업이 돼요. 뭐 저기 김용환 사장님 같은 경우는 2천원 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카달로그가 2천원이니까. 그렇죠? 그것만 굉장히 소자본으로도, 네, 아예 뭐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뭐 다른 치약 쓸 바에는 똑같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제품이 비싼 겁니까? 아닙니다. 중저가예요, 이제 요즘에는. 어느 정도 레벨이 있으신 분들은 아메이 제품 딱 보면은요, 이렇게 싼데 이 성능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에 사업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무경험입니다. 왜요? 경험 없어도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뭐길 가다가 저기에 좋은 기운이 느껴져서 오신 분 계세요? 그렇죠? 간판에 여기 그 로드랜드 앞에 뭐 간판 걸려 있네요. 드림마크 간판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모시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알려주신 겁니다. 나의 사업 노하우를 아낌없이, 네.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경험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튜버, 그렇죠? 인스타그램으로도 요즘에 많이 수익 창출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버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굉장히 그 치열해요, 그렇죠? 자기 자녀를 앞세워서 막 유튜버를 시켜서, 저는 그게 물론 이제 노력한 건 인정을 하지만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그렇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카카오로도 요즘에 많이 하시던데, 막 날라오던데, 모르는 사람인데 막 제휴로 해가지고 날라오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가 카카오를 쓰면서 돈을 안 내서 그래요. 유료 회원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풍명이 보세요. 유료 회원 나옵니다. 카카오. 광고 안 받는 유료 회원 나온다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카카오를 끊을 순 없는데 굉장히 그게 걸림돌이 된다고요, 이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점점 다른 방향으로 기존의 수입을 창출했던 방식이 아닌 점점 사회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그 한가운데 뭐가 있나요? 예, 우리 아메이가 있습니다. 예. 본질을 따지면은 얘네들이랑 아메이랑 다른 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광고예요. 네. 구정 광고, 말로써. 얼굴을 광고할 수 없잖아요. 화장품을 바르고 내 얼굴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화장품을 쓸까요? 안 써요, 안 써.
네 얼굴을 먼저 봐.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네. 내 피부를 보고 제품을 안 쓴다는 거야. 뭘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제품은 이런 성능이 있어. 나도 좋아지고 있어.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뭐 물론 이제 피부가 좋으신 분들도 있고 나쁘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면 난 피부가 좋아야지 사업을 할 수 있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정 광고 말로써 설명해 주시면 돼요. 지금이 좋아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여기 다 뭐 마케팅이잖아요. 그렇죠? 유튜브가 뭐 제품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도 뭐 공장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아메이는요 공장이 있습니다. 놀라우셨죠? 아메이는요 직접 제작을 해요. 제품을요. 그러면은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장 없고 없죠. 다 없지. 그렇죠? 여긴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요 아메이가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공장도 운영을 하는 거지. 그렇죠? 굳이 안 했는데 공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 회사 자체가. 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장점이 저한테는 더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잘 몰랐어요. 국인지 된장인지 뭐 미역국인지 잘 모르고 그냥 처음에 하겠습니다 막 좋아 보이니까 했던 거지. 이 본질적인 부분은 하면 할수록 더 느껴져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셨더라도 아, 내가 저 사람의 사업 강의를 들었는데 아, 목소리 톤이 마음에 안 들어. 안 올래.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네, 그 본질을 알아갈 정도의 시간은 분명히 투자할 필요는 있다. 그렇죠? 물론 다음에 오시면은 제가 계속 강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회사를 알아보기에는 회사를 알아보는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브랜드 이미지만 보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어떤 거냐면 요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품력이 우수한지, 그리고 마케팅이 훌륭한지 이 세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제가 아메 사업을 하지만은 무조건 하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저는 그냥 팩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사 먼저 알아볼까요? 네, 회사를 보통 얘기하면 이제 창업주 얘기하죠. 삼성의 뭐 이병철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하죠. 현대는 뭐 정주영 회장님, 그렇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의 라인에 계신 분들이에요. 저 왼쪽에 보이는 두 분이 창업주십니다. 창업자. 아메이의 창업자. 보통 창업자는 한분 아닌가요? 그렇죠? 이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친구예요, 친구. 네. 정확히 너랑 나랑 같이 하자 해가지고 한살 차이 나시지만은 두 분이 굉장히 절친 사이고요. 그렇죠? 친구가 회사를 차리는 것도 아마 아메이가 최초일걸요? 이런 큰 회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친구인데 또 이분들이 경영권을 누구한테 물려줬냐면 여기 자녀분들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제이 베넨델 사장님의 아드님이 스티브 베넨델, 그렇죠? 리치 디보스 사장님의 아드님이 덕 디보스. 머리만 보면 아시겠죠? 그렇죠? 네, 유전. 그렇죠? 씨도 누굴 못한다고. 저도 저희 딸 보면서 아, 참, I'm sorry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딱 보면 알아요. 그또 여기 3세들 있거든요. 그딱 보면 알아요. 키 크고 막 이렇게 홀친한 사람들이 베넨델 가족이고, 이게 뭐좀 허전하신 분들이 디보스 가족이시고 그러시더라고.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도 자녀들한테 이거를 이제 물려줬는데, 이분들조차도 둘이 사이좋게 공동 경영을 합니다. 야, 네가 회장하고 내가 사장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해 오셨죠. 지금은 전문 경영자 분이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도 대단한 게 대기업들이요.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갔어요? 이재용 회장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혈통주의. 한국은 이렇게 자기 성씨를 물려받아야지 이게 굉장히 이게 안도가 되나 봐.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처럼. 예, 그렇죠. 하지만은 아메이는 틀립니다. 벌써 트렌드를 알아차린 거예요. 아, 아메이가 훨씬 더 초인류 기업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문 경영자가 필요하다. 이분이요. 어디 쪽 분 같아요? 인도. 그렇죠? 네. 인도 중에서도 북부 쪽. 그렇죠? 남부 쪽은 피부가 꺼멓고 그래요. 북부 쪽에 귀족이라든지 이제 성직자 쪽. 예. 상위 계층에 계신 그쪽 출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전문 경영이고 저분이 과거가 화려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의 대표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메이에서도 스카우트 해온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제 회장님이 지금 아메이를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이 창업주가 타계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리치 디보스 사장님이 개인 소유로 한 구단이 있습니다. 올란도 매직이라는 구단이에요. 그래서 올란도 매직, 여기 올란도가 어딘지 아세요? 올란도? 플로리다 아시죠? 플로리다. 우리나라 GDP랑 맞먹는 그 주. 플로리다의 올란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장에 이렇게 위에 아메이라고 써져 있고요. 구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보지 이건 안 봐. 여기 아메이 센터로 써 있죠? 네, 아메이 센터에 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직이라는 이름도 리치 디보스 사장님의 이제 손녀가 손장지 손녀가 이제 그걸로 해달라고 해서 그걸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매직으로 해줘. 이 쓰는 매직? 이렇게 그러셨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호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리어트 호텔. 그렇죠. 오래된 이제 회사기 때문에 이거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런 호텔을 우리는 뭐죠? ABO죠. ABO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죠. 그래서 아메이의 회사는 뭐냐면 아메이 창업주의 마인드가 뭐냐면 나도 내가 회장이면은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회원 소비자 그렇죠? IBO, ABO, ABO들도 나랑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다이아몬드 이상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꼭 태워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받은 대우를 우리 ABO들도 똑같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랜드 래피즈가 원래 본사가 있는 지역인데 그랜드 래피즈에 저런 호텔을 인수를 해가지고 지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누구를 먼저 묵히겠냐고요. 우리 같은 ABO들을 먼저 배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헤리티지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본사를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은 실제로 가면은 이 호텔에 묵습니다. 그렇죠. 네. 또 뭐가 있냐면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라고 아세요?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 여기는 미국 층에서도 상류층들이 가는 리조트예요. 그러니까 좀 프라이베이트한 리조트고 여기가 이제 빌 게이츠가 결혼한 데입니다. 자기 웨딩 마치 한 지역이고 이것도 소유하고 있어요. 아메이에서. 그렇죠? 뭐 우리 뭐 저기 뭐 모 기업의 뭐 하이원 뭐 그거랑 이거랑 비교할 게 아니죠. 그렇죠? 뭐 리조트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리조트 뭐예요? 뭐 신라 호텔? 뭐 이거랑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아메이 회사 저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데 거위치라고 이 회사가 뭐냐면 화장품 제조업체예요. 화장품. 근데 이 회사가 일부 특정 브랜드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 브랜드를 다 해요. 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 네. 우리나라의 그런 저기 콜마라든지 이런 회사 아시죠? 콜마. 콜마에서 뭐 만들어요? 다 만들잖아요. 다. 일부 우리 것도 거기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위치라는 이런 대기업을 아메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ABL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저기 자회사 이렇게 치시면 거위치라고 나와. 거위치. 거위라고 거위 키우나 그렇지. 거위? 가위인가? 그렇죠. 그래서 거위치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요거 우리 거 비슷한 디자인이잖아요, 그죠? 디자인 그죠? 요것도 우리 건 아니지만은 비스무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미국의 시세이도 브랜드를 여기서 많이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그 거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다 아메이 겁니다. 사실은. 솔직히 아메이가요 치약, 샴푸 이렇게 팔아가지고 수익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은 이런 로열티, 기술력만 가지고도 회사가 운영할 정도예요. 사실은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제품을 계속 만드시는 거고. 또 하나가 뭐죠? 풀톤 이노베이션이라는 IT 회사가 있습니다. IT 회사. 이 IT 회사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 IT 회사가 뭘 가지고 있냐면 무선 충전 방식을 거의 최초로 도입한 회사입니다. 왜 이거를 이 회사를 인수를 한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가 있는데 그게 물을 받으면 뜨겁다는 물이 뜨거워요 막 이런 그 민원이 많이 생겼대요. 왜냐하면 필터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과거에는 수필터, UV필터. 근데 UV필터가 계속 켜져 있으니까 뜨거운 거야. 물 자체가. 그래서 아메에서 어떤 생각했냐면 이거를 필터 안에 넣으면 되지. 수필터 안에 넣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선을 이어야 되네. 전선을 이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가잖아요. 전선이 삭거나. 그러니까 회사를 찾은 거예요. 이 무선 충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인수를 하고 이 스프링 정수기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천 기술을 삼성에서 쓰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로열티를 뭐 삼성이 아메이한테 로열티를 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던 이유가 원천 기술이 풀톤 이노베이션이죠. 그렇죠? 저 풀톤이라는 게 뭐 뭔지 아세요? 그 아메이 본사 거기 앞으로 지나가는 거리가 풀톤 스트리트예요. 풀톤 스트리트. 그렇죠. 명달길 뭐 이것처럼 그 길 이름 있죠. 길 이름. 네, 길 이름으로 이제 회사를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좀 지난 거긴 한데 차도 이렇게 무선 충전. 근데 결국은 차도 무선 충전하지 않겠어요? 전기차? 도로를 달리면서 무선 충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기차처럼 따로 충전소가 필요 없고. 그렇죠. 아파트 밑에다가 다 충전소 설치해 놓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마 사회가 변하는데 이 원천 기술 처음에 시도한 회사가 풀톤 이노베이션이에요. 풀톤 이노베이션. 솔직히 그것만 가지고도 기업이 먹고 살지 않겠어요. 그렇죠. 웬만한 기업들은. 또 하나는 이제 그 헬스케어 쪽에서 인터루킨이라는 회사도 아메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저기 여기 뭐 리더님 중에 똥 검사 받아보신 분 계시죠? 지금 계시는데 네. 이게 사실은 장 검사잖아요. 변을 받아가지고 이 유산균 균주를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DNA 분석이 DNA 분석. 네. DNA 시퀀스를 분석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에 뭐 어떤 회사라고 보면 뭐 그 코로나 키트 만드는 회사들 있죠. 그런 비슷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회사보다도 훨씬 더 연력이 높고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메디컬 쪽으로도 이게 이제 DNA 마커인데 DNA 휴먼 마커를 파는 회사예요. 휴먼 마커, 사람 인체 게놈 마커를 파는 회사예요.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메이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덴티스트 쪽으로 해가지고 시약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이 극히 일부분인데 인터넷으로 조금만 쳐도 이게 아메 회사라는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공개되지 않은 회사들도. 그 정도로 아메이는 굉장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기적의 1마일이고요. 여기 풀톤 스트리트예요. 그렇죠? 제가 잘 믿지를 않아요. 솔직히. 제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누구 말을 잘 안 믿어. 그렇죠? 다 찾아보고 이게 맞는지 막 조작한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있더라고요. 로드.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과거에 이제 IMF 때 이런 뉴월드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IMF가 우리가 왔으니까 1년 동안 세계 탑에 드는 회사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연재해 주는 기획
그 기사가 있었는데 최초 1월 달이겠죠. 제너럴 일렉트릭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메이입니다. 알티코, 아메이. 그렇죠? 아메이를 두 번째로 꼽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신용도를 어디서 했냐면 DNB라는 Dun & Bradstreet라는 회사에서 OA1 최상위 등급을 받은 회사였습니다. IMF 때도 지금은요 더 높겠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때 있던 기업들이 뭐예요? 위에는 건재하죠. 제네럴 일렉트릭, 아메이, IBM, 코카콜라까지는 지금 건재합니다. 근데 밑으로는요 OA2죠 얘네들은 벌써 그때도. 얘네들은요 지금 여기 없는 것도 있어요. 소니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도 없고 예, 거의 여기 뭐 예, 인텔은 저 밑에 있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인데 저 위에 한 세네 개 정도는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로 꼽혔다는 것만 솔직히 이것만 봐더라도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대단한 부분은 이 창업자분의 아드님 계시죠. 키 크고 펀칠하신 우리 스티브 베넨델 회장님이 미 상공회에서 의장으로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창업자분들도 한 분, 그러니까 우리 창업자분도 하셨고 그 아드님도 하셨고 최초래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 상공회에서 의장은 우리나라 정경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그 규모 자체가 틀리죠, 그렇죠? 미국이 어떻게 보면 경제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오더라도 국빈 대접이에요. 대통령 다음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 상공회에서 의장은. 우리는 경제로 수출로 먹고 사는 사람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메 회장님이 두 번이나 역임을 했어요. 두 번 한 것도 최초고 부자가 한 것도 최초고. 그렇죠? 네, 대단한 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전 세계 이게 다 진출해 있습니다, 아메이가.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군데서도 철수한 나라가 없어요.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진출을 했어. 진출을 했는데 적자가 난대. 그죠? 러시아도 지금 가 있겠죠? 러시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그 일이 터졌는데 잘 보세요. 아메이 나가는지 있는지. 그죠? 그 전쟁 났는데 아메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담한 건데 있어요. 러시아가 막 이게 그 일본 침몰처럼 막 이게 땅이 훅 꺼져가지고 없지 않은 이상은 아마 아메이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그 철수를 한 연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다 진출이 돼 있고요. 한국은 거의 뭐 중간 이후에 진출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년 정도 더 빨리 들어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본에 출장을 많이 가는데 여기가 오사카입니다. 오사카. 오사카 아메이도 있고요. 여기 홍콩에도 안리라고. 중국은요 아메이라고 안 합니다. 안리라고 해요. 안리. 그렇죠. 안전하게 이로움을 취한다라는 참 한문스러운 이름을 걔네들은 쓰더라고. 안리라고. 안리. 그렇죠. 그래서 중국. 중국은 뭐예요? 공산국가죠. 그렇죠. 네. 아메이는요 민주주의 국가죠. 미국은. 그렇죠. 근데 공산국가에서도 어떻게 알았는지 네, 이거 아메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네. 한마디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더라도 너무 일어난 든든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 아메가 따로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메이라고 그러면 그 미국 회사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 회사입니다. 우리는 한국 아메이예요. 호주로 가면 호주 아메이가 따로 있고요. 각각의 별도의 법인이 있고요. 매출이 별도로 잡힙니다. 그리고 세금을 별도로 다 내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씨는 미국에서 뿌려졌지만은 그 회사 자체는 우리나라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뭐 수출상을 탔어요. 수출상. 이게 어떤 일입니까? 뭐 아메이에서 뭐 외국으로 수출할까요?
수출합니다. 예. 우리 그 아메이 카달라고 보시면요. 한국 제품 있죠. 그거를 외국으로 수출한다니까요. 그렇죠. 거꾸로. 그렇죠.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밥솥, 뭐, 과거에 이제 밥솥, 그렇죠? 인덕션, 이런 것들. 그렇죠. 한국에서도 요즘에 뭘 만들죠? 뉴트리라이트 만들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다 수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면서 특히 중소기업 위주로 우리가 오더를 따줍니다. 그리고 아메이는요, 외상거래 안 합니다. 현금이에요. 캐시를 먼저 쏴줍니다. 선불입니다, 선불. 그렇기 때문에 자금력이 모자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과거에 성광전자라고 쿠쿠, 그렇죠? 쿠쿠 전신. 거기도 부도 위기에서 아메이가 건져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아까 이제 회사는 이제 이 정도면, 아, 대단하다. 그렇죠? 그 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제품도요, 뭐 여기에서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가장 유명한 게 뉴트리라이트입니다. 뉴트리라이트. 자사 농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건강 보조식품 회사예요. 그것도 아메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리 세계 럭셔리 브랜드 중에 탑 5. 이게 중요합니다. 세계 브랜드 중에 탑 5가 아니에요. 럭셔리 브랜드. 그리고 얘기를 해요. 아, 저기 올리브 땡 갔는데 없더라. 너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야, 그거는 백화점 있는데 1층 거기 있는 애들이랑 경쟁했을 때탑5 중에 하나가 드는 거예요. 아티스트리가. 근데 백화점 1층에서 화장품 사 보신 분 계세요? 가격 그거 납득해요? 뭐 이거 뭐 저기 폼클렌징이 20만 원이더만요. 비싼 거는. 근데 아메이는요 일반 화장품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품 화장품을 일반 화장품 가격으로 살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바디 제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퀸, 청정기, 정수기. 청정기, 정수기는 세계에서 내놨을 때 얘네들보다 좋은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좋은 제품들입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직접 농장을 짓습니다. 농장이 있고요. 농장 소유를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 농장을 가지고 있대요.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기 지리산, 뭐 저기 중턱에 있다고. 막 크다고 막 5,000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뉴트리라이트는 거의 도 면적만큼의 작은 도, 우리나라 도 면적만큼의 농장을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기농 그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워싱턴주예요. 워싱턴주. 캐나다, 미국, 워싱턴주. 워싱턴주라 그러니까 여기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워싱턴 주입니다, 주. 여기입니다, 여기. 시애틀. 그쵸, 시애틀 잘 아시죠? 시애틀이 있는 지역이고요. 트라운네이크 농장이 실제로 있고, 트라운네이크 농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동쪽, 이스트, 웨스트로 나눠져 있고, 여기 이제 애덤스산을 배경으로 해서 농장이 펼쳐져 있죠. 또 중요한 대목에서 또 배경화면을 깔았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네. 왜 이런 그림을 왜 보여줄까요? 여기는요, 비가 안 오는 데예요. 비가 강수량이 없어요, 1년에. 근데 이거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되겠죠, 물을. 물을 어디서 주냐면, 여기 만년설이에요. 이게 녹아서 내려온 물을 준다는 거예요. 미네랄을 풍부한 물을.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농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돈 벌려고 하면은 막 비료 주고 이걸 주잖아요. 여기는 비료도 안 줘요. 양을 푸른다고요, 양. 그렇죠? 농약 하나도 안 쓰고 해충을 해충으로 잡잖아요. 그렇죠? 벌, 무당벌레 이런 걸로 이제 해충을 잡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브라질, 멕시코에도 이렇게 농장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인데 브라질하고 멕시코에 이런 농장을 가지기 쉬울까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또한 다 유기농으로 다 재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뉴트리라이트가 어때요? 성능이 탁월합니다. 탁월해. 그렇죠? 실제로 주소예요, 주소. 뭐 저처럼 못 믿으시겠으면은 주소를 다 치고 들어가세요. 그 저는 면적도 다 그려봤어, 실제로. 진짜 맞는지. 그래, 이게 500헥타르라고. 500헥타르 이렇게 그려봤더니 더 크더라고. 허위광고가 되잖아요. 이 유로모니터에서도 검증을 했더라고요. 예. 네. 자사농장을 가지고 있는 그 건강보조식품 회사가 뉴트리라이트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유로 모니터에도.
뭐 유럽에 뭐 첩자를 세운 건 아니잖아요, 이쪽에. 그쵸, 아메에서. 유로 모니터는 아예 그냥 공공기관이라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건강보조식품에서도 많이 팔리면서도 가장 좋고, 자사농장도 있고, 안전한 회사. 요런 걸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아티스트리. 아티스트리를 만드신 분은 이제 뉴트리라이트 창립자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제 와이프분이, 예, 사모님께서 만드셨고, 이거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을 만들고 남은 것들이 아까운 거야. 그거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유기농. 그래서 우리 아티스트리를 처음에 바르면은요, 얼굴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유기농으로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 안 맞는다고 막, 아티스트리 좀 이상해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맨날 화학 제품만 바르다가 유기농 바르니까 피부가 놀란 거라니까. 그렇죠? 우리는 알아요, 우리 사업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독성이 없는 화장품으로 유명하고요. 예, 에디슨 앤보그 여사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퀸, 그렇죠? 뭐 샐러드 마스터 냄비만큼 성능은 좋은데 가격은 10분의 1, 그렇죠? 이런 냄비. 그리고 비누, 치약, 세제. 원래 아메가요, 세제를 시작했습니다. 요 제품으로, 에로시로. 그렇죠? 아메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에로시로 시작했기 때문에 세제에 대한 기술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점수로 따지면 99.99점. 그렇죠? 100점은 주기는 싫은가 봐요. 그래서 99.99점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평가 기관에서. 그리고 샴푸. 딸 있으신 분 계세요? 집에 딸 있다. 우리 딸이 있는데 뭐 덴트땡 뭐 이런 거 하고 있다. 오늘 그냥 사업을 안 하시더라도 샴푸는 꼭 바꿔주세요. 얘네들이 나중에 부인과 질병이 오게 돼요. 독한 샴푸. 그리고 머리가 또 길어대, 딸내미가. 그러면 무조건 아메 샴푸 꼭 쓰셔야 돼요.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고. 공기청정기는 뭐 0.0024 마이크로미터 입자까지 잡아준답니다. 그러면 요 수치가 마이크로미터인데 보통 바이러스가 0.0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보다 작은 구멍이니까 바이러스도 잡죠. 그래서 이런 청정기를 뭐라 그러면 바이러스 킬러라고 그래요. 바이러스 킬러 청정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청정기는 어디서 써요? 병원, 묵은실에서, 묵은실. 굉장히 그거에 비하면 되게 저렴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수기. NSF 인증을 사실 요거 좀 지나가지고 제가 수정 못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이거는 과거에 다 받았던 인증들이에요. NSF 인증을 받았고 굉장히 앞에서 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핫한 엘사베. 그렇죠?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모근이 많잖아요. 머리숱이 많은데 써보니까 흰머리가 좀덜 나는 것 같아요. 머리가 덜 쉬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파트너 사장님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민머리도 이렇게 털이 나더라고, 털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지금 센세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제품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솔직히 아메이가 뭐 제품 얘기하면은 솔직히 더 길게 제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메이가 진짜 제품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가격대에 말도 안 되는 가성비. 네. 이런 느낌이 요즘에 많이 더 생깁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품까지 보셨고, 또 이제 뭐가 있죠? 세 가지 중에 이제 뭐 남았죠? 마케팅이죠. 마케팅이 제일 중요해요. 이 마케팅은 돈이 되는 부분입니다. 돈이 되는 부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앞에는 그냥 설렁설렁 들었어도 이거는 꼭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어딜 가죠? 예, 네, 마트 가죠? 뭘 사러요? 이런 거를 사러. 뭐 비누, 치약, 뭐 샴푸, 뭐 그런 것들. 그렇죠? 어딜 가죠? 요런 마트를 갔었지. 그전에는. 저도요, 여기에 있는 하나마트를 진짜 막 일주일에 한번 가는데 하나하나 담다 보면은 60만 원이야. 3인 가족. 어쩔 때 100만 원도 나와. 그래가지고
야 우리 미쳤다. 계산하면서 막 빼기도 했었어요. 너무 으큼하게 막 올라가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막 쓰게 돼. 그리고 큰 마트에서 샀는데 제품이 얼마 가지도 못해. 몇번 짰는데 이제 없어. 또 사야 돼. 그렇죠? 그 겉으로는 되게 커 보이고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쓰면은 얼마 못 쓰고. 그렇죠? 그런 좀 멘붕이 왔었어요. 솔직히 저도. 그래서 또 암에 또 마음에 들었나 봐. 세제를 쓰는데 이게 세제 그 저기 그 수저 세제 수저가 되게 작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요만한 거예요. 수저가 제가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막오 진짜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썼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주로 빨래를 해가지고 네 집안일을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예 네, 그래가지고 되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해프다. 근데 돈은 들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쓰는데. 돈이 모이다 보면 60만 원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근데 뭘 줘요? 이거 뭐 쓸데없는 거를 주더라고. 그렇죠? 쓰세요. 이거 실제로 쓰세요. 뭐 제휴해서 써야 되고 막 포인트 있다고 막뭐 18만 포인트 있습니다. 그랬더니 쓰려고 그랬더니 뭐쓸수 있는 게 없어. 거 가서 또 거기서 또 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참 의미 없는 돈이다. 요거는 좀 네이버 페이는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거 모아가지고 부자 될수 있어요? 생계 유지 됩니까? 제가 아까 그 저기 대리운전하고 상하차 하려고 했는데 그 수입이 될까요, 얘네들? 안 돼요. 턱도 없어요. 10억을 써야 돼, 한 달에. 그러면. 10억 원치를 생필품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비를 그냥 지출로 끝나는 거였어요. 남 좋은 일만 한 거지. 저기 뭐. 삼성 뭐 대기업들 좋은 일한 거잖아요, 솔직히. 다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것들이라네. 요런 마트들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감정에 복받쳐 가지고 굳이 60만 원씩 산것 때문에. 그렇죠? 아메이 마켓은 똑같아요. 그래서 뭐 아메에서 파는 거는 틀릴 거야. 뭐 세제도 뭔가 빠졌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더 좋습니다. 더 오래 쓰고요, 진짜. 그중에 그 수저 보고 놀랐더니 제가요. 그래서 아메이마트도 똑같이 이제 쇼핑을 합니다. 근데 아메이마트는 좀 틀려요. 네. 뭐 다른 마트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앱으로 사고요. 오프라인 매장도 있어요. 네, 지역별로. 그래서 뭐 웬만하면 1시간 반 거리면 매장 다갈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매장 원래는 없어요. 저기 미국이나 호주 가면요 없어요. 차 타고 10시간 가야 돼. 브리즈번에서 시드니까지 차로 한번 좀 가본 적 있거든요. 10시간 가요. 10시간. 그러면 중간에 자야 돼. 그러면 이틀 걸려요. 이틀 동안 차를 끌어서 가야지 매장이 있어. 딴 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요 팔도에 다 있어요. 얼마나 좋아 저희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매장이 있고요. 배송이 끝내줍니다. 캐나다 이런 데는요, 미리 시켜놔야 돼. 내가 가을에 빨래를 많이 할것 같아. 그러면은 여름에 미리 시켜. 진짜예요, 진짜. 옛날에. 지금은 좀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미리 시켜놓는데, 미리 시켜놓고, 이제, 그때쯤에 한 이때쯤에 오겠다 그러면 받는. 근데 우리나라는요, 오늘 오전에 시키면은 내일 무조건 받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하기에. 그래서 너무, 뭐 감사한 것 같아요. 한국에 태어난 게. 그래서 물론 돈을 쓰겠죠. 우리는 돈을 쓰는데 이거 계산을 해줘요. 우리 그 처음에 가입하면은 막 귀찮게 막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입해가지고 한 2만 원쓴것 같은데 뭘 자꾸 계좌를 입력을 하래. 그쵸? 그게 어떤 뜻이에요? 돈 준다고 돈. 네. 그래서 월 정산을 해요. 아메에서는 월마다 다 계산을 해요. 뭐 홍길동 얼마 쓰고 해가지고. 다 알더라고 본사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20만 포인트 이상 되면은 무조건 주게끔 돼 있어요. 한만원 정도로.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동전만큼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은 뭐 다이아몬드 이상 또 이제 우리 탑리더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뭉탱이로 많이 돈을 많이 받으시겠죠. 캐시백으로. 그래서 이런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예요? 소비가 어떻게 돼요? 지출로 끝났잖아. 그렇죠?
그전에는 소비가 매출로 되고요. 수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 혼자 써도 수입이 돼요. 어차피 다른 마트에 써도 이게 포인트 개념으로 쌓이는 거지 돈으로는 안 주잖아. 돈으로 줘요, 돈으로. 뭐 아메에서는 돈으로 저기 계좌 이체 해줍니다. 되게 놀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제조라든지 유통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제조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죠. 그리고 총판, 도매, 소매. 약한 200원짜리 제품을 1,000원에 사는 거예요. 원가가 200원이라는 소리예요. 전통적으로. 200원도 많이 잡은 거라는데요. 십몇 프로라는데요. 원가가. 그렇죠. 보통 우리가 길거리 가면 30% 디스카운트 막써 있잖아. 그게 뭐예요? 소매 마진이에요. 소매 마진. 소매에서 소비자들한테 가는 게 30%야. 여기는 작잖아, 가게가. 그러니까 30% 우리가 포기할 테니까 재고떨이 한다 이거예요. 30% 디스카운트가 그 뜻입니다. 이게 공식처럼 되어 있었다니까요, 과거에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해요? 월마트가 생겼어. 월마트. 그샘 얼튼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이 사람이 이게 불만족스러운 거야. 저거 분명히 200원짜리인데 내가 1,000원에 사야 돼, 맨날? 이거 불합리한데? 화가 나는 거지, 본인 스스로. 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는데. 그래서 샘 얼튼이 어떤 생각을 했으면, 그러면 내가 공장에서 직접 제품을 200원에 사와야지. 근데 공장에서는 많이 안 사면 안 준대. 그러면 많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쌓아놓을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적장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저기 땅값 싼 데에다가 큰 창고 같은 걸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200원에 이거를 저기 도매에 넘기는 걸로 내가 사갈게. 1,000개 줘. 따놓고 이 사람이 고민을 한게 홍보를 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썩지 않는 걸로 했겠지. 그쵸? 유통기한이 긴 걸로.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할인해서 줄 테니까 여기까지 와그 대신. 네. 그런 개념이 처음에 생긴 거예요, 원래. 미국에서 처음. 그래서 지금 세계 부호순위 보시면요. 1위가 저기 월마트예요, 사실은요. 월마트, 샘 월튼. 왜 1위가 아니에요, 지금? 그 지분을 3명이서 4명이서 갈라서 먹어서 그래요. 원래 샘 월튼, 월마트 일가가 1위예요. 세계 1위 부자예요. 그거를 몇개 갈려가지고 그중에 7위 있고 4위 있고 이런 거예요. 걔 합치면은 1등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사람이 선구자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대대로 부자로 사는 겁니다. 하여튼간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시작을 했고 지금 현대에서는 어떻게 돼요? 홈쇼핑, 인터넷 판매. 그러면 얘네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도매까지는 가지고 있을 거야. 그렇죠? 그 대신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 가격에 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30% DC된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20%. 왜냐하면 더 남겨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약 20%로 남겨 먹고 나머지 더 남는 부분은 자기네들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요.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가긴 가요. 그렇죠? 전보단 나. 전보단 낮지만은 부족해. 200원짜리를 여긴 여적 800원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창업자분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원래 창업자분들이 회사를 다니셨어요. 그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를 임원급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시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나오시게 된 거예요, 회사를. 근데 그 당시에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가 그 방문 판매를 했었어요. 방문 판매. 판매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방문 판매를 했다고. 비타민을.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니까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뭐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방문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거 자체도. 근데 그분들이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 발전시켜 가지고 만든 회사가 아메인 겁니다. 그래서 아메인은요, 저게 밑에 뭘까요, 저게? 그제 딸아이한테 보내줬더니 무슨 악기 아니냐고 물어보대. 악기 악기가 아니고요, 현미경이에요, 현미경. 네. 아메는요, R&D에 엄청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조원가가 얼마라고 그랬죠?
200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200원. 그런데 아메이는요, 무려 2배 이상 투자를 합니다. R&D에 엄청 투자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제품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00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중간에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보이는 센터는 있어요. 아메이 센터 있죠? 아메이 센터에서 구입하는 가격이랑 인터넷 앱으로 구입하는 가격이랑 같아요. 아메이가요. 결론은 아메이 센터가 그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거는 편하게 하려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편히 구입을 하시라고.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는 없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없는 거야. 그렇죠? 원래 아메이라는 회사는. 그래서 아메이는요, 직접 없이 다이렉트. 그래서 다이렉트 네트워크 비즈니스인 거예요. 저희 우리가. 그리고 뭐예요? 400원 투자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중에 있는 제품보다 어떻게 돼요? 좋겠죠. 그렇죠? 명품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은 네. 얼마예요? 저 800원에 똑같네. 800원에 주지만은 이분이 알리게 됩니다. 아메이는 광고를 안 해요. 네. 이미지 광고는 TV에서 할수 있는데 찌라시 본적 있어요? 아메이에서 돌리는 찌라시? 그렇죠? 뭐 TV 광고, 뭐 이스프링 뭐 좋다 이런 TV 광고 보신 적 없죠? 그런 금액을 내지 않는 이상 그런 광고 형태를 하나 하지 않고 부정 광고를 통해서 물건이 자연스럽게 유통되도록 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아메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다섯 가지 제품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품이 많아지면 제품이 고차원적이면 처음에 사람들이 그거를 잘 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세제 다섯 가지로 처음에 아메이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제 좋은 걸 알겠으니까 이렇게 소비자 그룹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신제품이 계속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더 같이 더잘 쓰는 거지. 그렇죠? 그러한 그 기업 풍토를 만든 겁니다. 한국에. 그래서 이분들이 각각 노력한 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을 아까 어떻게요? 계산기로 제가 계산한다고 그랬죠? 각자 계산을 다 해가지고요. 여기 이윤으로 남겨놨던 이약 400원을 고스란히 다 줍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일반 기업체 마인드에서는 없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해요? 아, 이런 일을 해요. 외부에서 봤을 땐 저거는 이상한 짓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런 고귀한 일을 하겠어요, 사실은. 뉴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상속비 그좀안 내려고. 그렇죠? 일부러 주가하락 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공정한 겁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아메는요, 본인이 아메에서 다 취할 수 있는 돈을 이걸 고스란히 다 준다니까요. 제가 뒤에 그런 자료를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분한테는 몇만 원이 들어갈 수 있고요. 어느 분한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특징이 뭘까요? 내가 한 것만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업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보시면은 2021년 정보 공개, 네트워크,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이게 다단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단계 사업자가 아닌데 법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제대로 판단을 못 해요. 네, 저도 공무원들이랑 일을 하지만은 걔네들은요, 진짜 이게 빠르지가 않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아메이를 파악을 못 했어. 이게 다단계랑 네트워크랑 이게 파악을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법이 다단계 판매 사업자로 이게 분류가 돼 있어요, 아메이가. 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회지, 그렇죠? 이거를 따로 네트워크법으로 만들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단계여서 네트워크로 바뀌면은 아메이가 달리 보이겠지. 그러면 찾는 사람이 많아지겠지. 그러면은 내가 설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네. 여기 붙어 있는 게 우리는 지금 더 나이스한, 네, 좋은 거죠, 그렇죠? 정보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 1년 매출이 다 나와요. 그래서 네, 한국 아메이
대표이사 배수정 간증 이렇게 되었죠. 서울 제1호죠. 1호. 네. 첫 번째로 들어온 제대로 들어온 회사 중이에요. 그래서 뭐 아메이 전에 뭐를 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없었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이제 불법을 했던 거고. 1호입니다. 1호. 네트워크 쪽에서는 1호고요.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출액이 예, 매출액이 뚝 있죠. 뭐 정수기 필터, 그렇죠. 건강식품, 더블 X, 그렇죠. 뉴트리라이트 맨즈, 맨즈팩, 그렇죠. NFS 발 위드인, 이 뭐예요? 밸런스 위드인. 예, 이런 것들이 매출이 돼 있어요. 얼마예요? 100, 1000, 10억, 100억, 690억 원치가 팔리는 거예요. 한 개 제품이. 예. 유산균이 690억 원어치, 더블 X가 680억 원어치 이렇게 실제로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놀라셨죠? 처음 오신 분들. 그렇죠? 그래서 총 매출이 여기 좀 안 나왔는데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1조 2천억에서 정확히 34.17% 후원수당 지급액. 그렇죠? 그래서 4,230억을 실제로 지급을 해줘요. 예. 했다는 거예요. 예, 실제 지급을 했었어요. 예, 해가지고 환불 요청 건수가 17만 건이었고 처리 건수가 17만 869. 뒤에도 똑같네. 그렇죠? 예, 이건 뭔가요? 반품이 다 돼요. 내가 오늘 1억 원어치 더블엑스를 사도 그거를 한 90일까지 안 뜯고 절반 이상 남고 90일까지 막 묵혔다가 89일 날째 됐을 때 1억 원어치를 반품을 해도 반품을 받아준다는 소리예요. 그거요. 사업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장점 아닙니까? 재고 떨이 못해가지고 힘드시잖아요. 다른 자영업자분들은. 그렇죠? 아메는 그럴 일이 없어요. 재고를 살 필요도 없거니와 만약에 있어도 다 반품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돼 있고 요청 액수. 그렇죠? 240억인가요? 하여튼간. 그렇죠? 240억 원어치를 반품을 처리해주는 회사다. 이 회사가. 그리고 뭐 100% 다 반품이 된다. 그러니까 또 말도 안 되게 또 반품해달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먹어놓고서는 뭐 반품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건이라도. 그것도 다 해줬다는 소리예요. 100%. 그래서 이게 못 믿겠다 싶으면은 그 인터넷에 공정거래위원회 치시면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BU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친환경 제품. 그렇죠? 거의 모든 제품이 인체에 해가 없을 정도, 조금은 들어갈 수 있지만은 거의 해가 없을 정도의 친환경 제품이고요. 두 번째가 무료 택배. 뭐 6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확히 35% 캐시백을 줍니다. 왜 35%일까요? 40%라면.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법상 35% 이상 못 주게 돼 있어요. 돈으로는. 그래서 뭐가 있어요? 넌 캐시 어워드가 있는 거예요. 넌 캐시. 그렇죠? 넌 캐시 어워드가 있고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가 하고 있습니다. 아메 사업의 특징은 첫 번째, 무점포입니다. 나는 점포를 세우고 싶어. 안 됩니다. 네. 자격 해지가 됩니다. 점포가 없고요. 그러면은요. 점포가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점포가 된다 그러면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점포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리하겠네. 공정성이 결여가 돼요.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서 사업으로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무경험. 경험이 없어요. 모시고 온 분이 알려주실 거예요. 안 되면 그 상위 스폰서 분이 또 알려주실 거예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세 번째, 무제한. 제한이 없어요. 나는 뭐 내일까지 한다 그러면 내일까지 하셔도 되고, 뭐 한 죽고 나서도 한다 그러면 죽고 나서 하세요. 뭐 자손들한테 텔레파시를 보내주시는지. 야, 거기 레그를 그때 펼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꿈에서 나와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인쇄 수입입니다. 이거는 수입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소비자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모르겠어요. 잘 미팅장 나오시는 분들도 가끔씩 보니까 요즘에는 막 긴가민가해요. 제 파트너인가요? 이렇게 그러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뜯어 말려 제발 좀 그만 쓰라고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제 아, 저희 이제 안할 테니까 아메 제품 좀 쓰지 마세요라고 초인종 물러가면서 다녀도 못할 것 같아요. 그 늘어나는 속도를 잡을 수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네, 인쇄 수입이 되는 겁니다. 한두 명한테 알려서 두 명이 안 쓰면은 인쇄 수입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한 수백 명한테 알리고 거기서 나온 소비자들까지 몇천 명이 되면은 어떻게 쓰지 말라고 말려요. TV 광고로 해도 못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 사업 안 합니다. 쓰지 마세요. 그러고 광고했는데 못 보는 사람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쇄 수입이 안 될래 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상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다 앱을 가지고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카카오까지 제휴가 됐어요. 그래서 카카오로도 이제 제품 추천하면은 또 결제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진짜 광을 잡으신 거지. 조상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캐시백으로 또 사업의 기회가 됩니다. 이제 돈 여기는 이제 그 계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 해야지 내가 돈을 받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혼자 오신 분 없죠? 그래서 누군가 이제 나를 여기도 인도하신 분이 S라는 거예요. S.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기 홈미팅을 가장한 저기 집들이를 하신 분이 S였죠. 그렇죠? S. 어쨌든 S가 있는 거예요. S가 있는데 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번 와봤더니 잘 모르겠고 제품은 좀 써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음료수도 우리 엑세스도 먹어보고 이제 했더니 좋은 거야. 그런데 이제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걸 본 사람이 또 쓴다고 해. 그래서 두 명이 생겼어. 물론 내가 알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두 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월정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달 정도 제품을 열심히 쓰는 사람이 S 포함 나를 포함해서 네 명이 생긴 거야.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마켓이죠, 마켓. 그렇죠. 슈퍼마켓은 아니지만은 스몰 마켓이 생긴 거죠. 스몰 마켓이 생겼는데 20만 원씩 썼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 이번 달에 20만 원 써야 되는구나.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않으셔도 돼요. 왜 제가 20만 원 썼을까요? 최하가 20만 원이에요. 물론 10만 원으로 해도 계산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 썼을 때 S로부터의 매출을 다 잡아줍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죠? 여기 처음 오셨죠? 여기 A, S, 나, A, B 셋 중에 누가 좀 이게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돈이? 그냥 S.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이거 S가 매출이 제일 많잖아. 그렇죠. 근데 S의 매출을 4만 8천 원, S의 매출이 80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6%를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68에서 48. 4만 8천 원. 실제로 4만 8천 원 이상의 금액이 쌓입니다. 그래서 4만 8천 원을 실제로 줘요. 네, 회사에서. 근데 이거를 내가 다 가질 수는 없어, S가. 왜냐면요. 나로부터의 매출이 60만 원이야. 그러면 아메이 보너스 계산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부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계산을 해. 그래서 AB부터 먼저 계산을 해요. AB가 얼마일까요? 3%죠. 네. 3이 6, 6천 원씩 먼저 빼주는 거예요. 여기 좀 제가 설명이 좀 틀리지만은 6천 원씩 먼저 주는 거예요, 보너스를. 그렇죠? 그리고 나로부터 생긴 매출이 60만 원이잖아요. 60만 원 뭐예요? 66에 36. 3만 6천 원에서 여기는 빼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나 혼자 60만 원을 써도 60만이고. 근데 이거 60만 원을 나 혼자 쓴게 아니잖아요. 여긴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0만에 3만 6천 원에서 12,000 원을 빼줘야 되는 소리예요. 그럼 나의 보너스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만 4천 원이 되는 거예요. S는요? S도 똑같아요. 물론 S 혼자 6, 8, 저기 80만 원다 써도 되는데 나눴었잖아. 그렇죠? 여기는 빼줘야 될거 아니에요. 캐시백을. 그렇죠? 근데 S도 똑같이 12,000원, 36,000원을 빼주면 12,000원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보게 되면은 내가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24,000원.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메이의 보너스 방식이 뭐냐면 후자순이고요. 뒤부터 계산한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력순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20만 원 쓰고 한 명한테 알렸어. 한 번. 내가 20만 원 쓰고 한 명한테 알렸어. 한 번. 내가 20만 원 쓰고 한 명한테 알렸어. 두 번. 몇번 노력했어요? 나보다? S보다? 두번 노력했죠. 그러니까 수입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A, B는요. 본인들만 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도 계세요. S. 그러면 그래도 난 S가 있는 게좀 깨름직해. 그래서 S를 지었어. S를 지어도 어쨌든 내 매출은 변하지 않아요. 네. 똑같아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근데 S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품 뭐 알려줄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S는 소중히 또 해셔야 됩니다. 스폰서 사장님은 소중한 분들이세요. 잘해주셔야 돼요. A, B도 똑같아요. 그렇죠? 없어도 똑같아. 6천 원 받는 거야. 근데 뭐 이게 뭐 저기 머리에 바르는 건지 머리 감고 바르는 건지 몰라. 그러면 S가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가끔씩 밥도 사주잖아. 미팅장 올때 태워다 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자순 노력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변형하셔도 돼요. 집에 가서 막, 아, 저 사람이 했는데 막 틀릴 거야 해가지고 금액을 뭐더 넣고 덜 넣고 해가지고 저 표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 이게 누구나 어느 한 사람 손해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그 24,000원 벌라고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24,000원이면 뭐 그렇죠? 식대도 안 되나? 일주일 식대? 뭐 몇, 이틀 식대도 안 되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확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스폰서가 없는 거야. 아니, 있으나 없으나 계산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왜 저기에는 S가 없는 거야?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있으나 없으나 소용이 없으니까 나부터 일어난 이제 더 마켓이 커졌을 때요 정도 되면 어떤 마켓이라고 할수 있나요? 동네 마켓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매출이. 그렇죠? 한달 매출이 어떻게 해요? 4321 더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렇죠? 1,000만 원 매출이면은 그래도 슈퍼는 되지 않겠어요? 작은 슈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달 해외여행을 간 거예요. 한달 동안. 그런데 과연 나한테 돈이 들어올 수 있을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A는요, 맨 처음에 가입을 했어. 그래서 소비자 그룹이 좀 많아서 한달 하니까 400만이 된 거예요. B는요, 한달 하니까 300만, 200만, 100만이 된 거죠. 그래서 각각 보너스를 어떻게 되죠? 어떻게든 여기서는 이분들이 후자순 아니야. 그렇죠? 뒤죠. 여기부터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네 명의 캐시백을 제외하고 내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전체를 보니까 1,000만 원 내가 매출이니까 21%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10만 원이라는 아메에서 나온 돈이 있어. 캐시백이 있어. 근데 그거를 각각 A, B, C, D를 다 나눠주니까 90만 원이 생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달에 썼어요? 안 썼죠. 그렇죠?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90만 원이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느 분한테는 저게 진짜 염원하던 그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제가 PV, 포인트를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90만 원인지 실제로는 200여만 원 들어갑니다. 200여만 원 이상으로 정도 수입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수입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 1,000만 매출을 하시는데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매달 나오죠. 매달 월장산을 하죠. 그리고 평생 나옵니다. 내가 탈퇴하지 않는 이상은 평생 나와요. 그리고 증가가 되죠. 왜 증가될까요? 부정 광고.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은 말하는 게 본능이에요. 그렇죠? 우리 영화 보면은 뭐라 그래요? 야, 나 괴물 봤는데 괴물이 진짜 멋있게 나오더라. 그러면 괴물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이 좋으니까 야, 너도 써봐. 나도 써보자. 막 같이. 그렇죠? 그리고 상속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상속세가 없어요. 저희 회사 상사님이
막 상속세로 5억 정도 됐대요. 막 그러면서 아, 너무 아깝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는요. 아메이는 크기에 상관없이 상속세가 없습니다. 단 내가 죽어야 줄 수 있어. 제 거는 이게 본인이 사망하셔야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매 양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핀이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100억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매가. 그 정도로 그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라는 게. 왜냐면 무형의 부동산이잖아요. 저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만큼의 부동산을 사이버 공간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부에서도 이제 상속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대단한 사업이고요. 이 근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필품. 그렇죠? 전쟁이 나도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어도 양치질을 할 것 같아. 그렇죠? 전쟁이 나도. 그렇죠? 손 양치질 치약에 묻혀서 이렇게 하거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필품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메에서 뭐 시티 뭐 단층 촬영기 했으면은 골치 아팠을 거야. 공부해야 돼. 러시아가 저기 독일 가가지고 공부해서 와야지 아메일 사업을 할 수 있어. 뭐 자동차 막 팔고 그러면 그쵸. 공부해야 돼. 근데 비누치약 이거 전달하는데 내가 공부할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써보라 그러는데. 그쵸. 생필품이니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업이 안정적이 있는 게. 그리고 회원의 증가, 신상품이 계속 출시가 되고요. 지금은 제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5가지 제품이 2천여 가지 이상 제품으로 늘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 개죠? 뭐 셀 수 없어요. 100만 개? 그렇죠? 무형의 상품까지 나왔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법률 서비스, 여행, 부동산, 뭐 이혼 관련 이런 것들. 그렇죠? 내가 이혼하더라도 아메이 포인트는 먹고. 그렇죠? 외국, 실제로 미국은 그게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뭐 그래, 지프 체로키를 판다니까. 미국 아메에서는. 그렇죠? 근데 결국은 한국도 그게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실제로 이제 가까운 나라에서는 뭐 주유권도 지금 나왔고 일본에는 주유권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시장이 커집니다. 신제품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내 수입이 늘면 늘었지 줄어들 일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만 매출을 한 번 하신 분들을 실버 프로듀서 SP라고 하고요. 월 100에서 100,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요 SP를 세 번 했을 때 GP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만 매출을 세 번 해서 월 150에서 200. 그렇죠? 비슷하죠? 플래티늄은 뭐냐면 1년에 6번 이상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정식 사업가로 인정이 되고 워커힐에 세미나 초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리더십 세미나 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져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정식 사업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플래티늄만 돼도 연말 보너스는 무조건 받습니다. 연말 보너스를 줘요. 네, 연말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1년에 12달을 다 하시는 분들이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게 이제 1차적인 목표가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연봉이 이때부터 이제 연봉 개념으로 들어가고 6천만 원 이상이 돼요. 그러면은요 웬만한 직장 월급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싫어하는 직장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조금 편한 직장으로 옮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뭐 내가 직장 일을 하고 끝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높은 핀이 있겠죠. 그렇죠? 더 높은 핀이 뭐냐면 매출을 마냥 늘리는 게 높은 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메이가. 플래티늄. 그렇죠? 플래티늄을 더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후원을 하고 이 시스템에 넣어서 그 사람이 플래티늄이 돼야지 내가 성공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명을 성공시켰을 때 사파이어가 됩니다. 사파이어는 연봉이 6, 7천만 원 정도. 그렇죠? 내가 매출이 없더라도 두 명을 후원해서 PT만 돼도 내가 사파이어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매출은 있어야 돼요. 사파이어는. 그런데 에메랄드는 내가 매출이 없어도 세 명을 후원해서 다 플래티늄이 돼요.
그러면 에메랄드가 됩니다. 그래서 에메랄드가 가난과 이별하는 핀입니다. 연봉 8천 이상입니다. 네. 플래티늄 3그룹 이상 원하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계속 많이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같이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와 같이 적극적인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되는 사업.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6그룹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1억 3천, 되게 작게 잡았는데 1억 5천 이상입니다. 무조건. 1억 5천 이상 무조건 나오고요. 연 3회 여행, 비즈니스 클래스 타는. 이게 진짜 그 자유인의 이제 로망이라 볼 수 있죠. 다이아몬드.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되시면은 진짜 인생이 바뀌는 핀이죠. 점점 수입이 느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파운더스 플래티늄 1차 목표라고 그랬죠.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해가지고 첫 여행 갔을 때요, 발리. 아, 제가 그때 그 직장에서 막뭐 과장으로 힘들게 일할 때막 간다 못 간다 막 굉장히 제가 속을 썩였어요. 제이네 씨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게 생겼는데 막 간다 못 간다 막 제가 좀 미안합니다. 그때 또 열매를 잘못 만져가지고 막 두드레기가 나가지고 막 욕조에 계속 3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어요. 장모님도 모셔갔는데 얼마나 지금 팬티만 입고 막. 근데 저한테는 흑역사예요, 사실은 흑역사. 근데 그때 이 사진을 찍게 돼요. 이거를 이제 발리 해변에서 찍었는데 아메에서 이제 전시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사진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 대상을 탄 것 같아요. 액자가 제일 컸으니까. 액자가 이거보다 이거 많을 거예요. 이거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만한 액자를 주더라고요. 아메군. 그리고 여기 저기 센터에 그 2층에 전시도 했었어요. 네. 이게 첫 여행이었고, 요건 이제 그두 번째 여행 하와이인데, 요 분이 이제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그 집들이 말고. 우리 상위, 우리 저기. 거의 이제 뭐, 솔직히 이제 스폰서 사장님 아니었으면은 저희가 있을 순 없죠. 그 정도로 이제 스폰서의 역량에 따라서 파트너들이 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1인 기업이니까. 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흔들려요. 이거를 다 잡아주시는 분이 스폰서 사장님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덕분에 저희가 여행을 갖게 됐죠. 여기 형제 그룹도 이렇게. 근데 또 이게 또 한레그야. 이게 굉장히.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좋게 또 작용을 이 됐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한레그를 이렇게 자 동시에 키워주시는 게 쌍둥이를 키운 거지 그냥. 애를 낳는데 쌍둥이인 거야. 그런데 한 명만 키워도 되는데 두 명을 다 이렇게 딱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덕분에 잘 컸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여기 딸내미 그때 딸내미 데리고 이제 삿포로 스키에 가고 절 닮았나요? 부정할 수가 없겠네요. 좀 섞여가지고 좀난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메에서 뭐 제공하는 이제 대게 같은 거를 무제한으로 이게 따로 부스가 있어요. 이 대게 부스가 대게 거기를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양쪽으로 대게만 먹을 수 있는 부스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뷔페 대게 사이트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를 안 가고 다 여기로 가. 그런데 남더라고. 그래서 아, 지금 가져오려고 이렇게 가져오고 싶었는데 못 가져왔어. 막 쌓여 있더라고요. 안 먹은 게.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웠던 그 기억이 있고요. 더 먹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딸내미가 이렇게 그 리더십 여행 가서 막 춤추고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또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업이 나한테 와가지고 돈한푼안 들이고 이렇게 좋은 여행지로 와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게 돈캐시 어워드예요. 35%밖에 못 주니까 캐시 배고 더 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두바이도 갔다 했죠. 경기도 여주 출신 뭐 학사밖에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두바이 갑니까? 또 직군도 뭐 축산업이야. 그런데 어떻게 뭐 두바이 뭐 어떻게 가요? 기름 팔러 가야지. 기름 뭐 유전 팔러 가야지 갈수 있는 데를 갔습니다. 두바이를 가서 팔자도 없는 이런 사진 또. 저63빌딩도 안 올라가요. 돈 내야 되지 않아요? 63빌딩도? 거기도 안 가는데.
두바이 저 롯데타워도 안 가요. 그거 돈 아깝잖아요. 근데 여기 엘리베이터 타는 게돈 내야두만요. 10만 원 정도. 절대 안 가지. 돈 아까워서. 난 그런 돈이 아까워. 그래가지고 경비행기도 태워줘요. 아마 이거 그 미리 돈을 주고 경비행기 예약했으려면 안 했을 거야. 돈만 챙기지. 안 타지. 아, 탔다고 생각하지 뭐 그냥. 그런데 아메에서는 탈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팔자도 없는 경비행기 두바이에서 이렇게 탔어요. 그리고 이제 회장님도 그때 뭐 다이아몬드 그때 이제 뭐 SNS 막 되게 해가지고 뽑히신 분들이 회장님하고도 그때 미팅할 수 있게끔 또 해줬어요. 누가 뭐 지금 막 지금 다이아몬드긴 하지만은 이분들이 얼마나 또 바쁘시겠어요. 바쁜 와중에도 또 이렇게 사진을 또 이렇게 찍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자분이 얘기했겠지. 이 ABO들 그렇게 소홀히 하지 말아라. 와서 사진 찍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 찍어줘라고 얘기를 하셨겠지. 창업자분이. 전달사항 해가지고. 지켜보겠어. 재계약하려면 ABO들이랑 사진 잘 찍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되게 피곤해 하시더라고. 사모님이 막 눈이 막 감겨. 막 이렇게. 그런데도 막 이렇게 찍어주시더라고요. 전또 이거 다 이게 파악을 해가지고. 요 이제 그 크루즈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다 됐네. 크루즈를 통째로 빌려서 또 했어요. 춤추고 막 난리 났네. 여기서 뭐 선상 우리밖에 없으니까 막 춤추고 막술 먹고 막 그랬어요. 선상에서. 그렇죠? 너무나 이런 여행이 또 어느 분들은 또 이런 여행 때문에 사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본 사람이 다른 여행을 가면은 이게 막 임팩트가 없다고 아메 여행 때문에 또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숨은 가치가 더 있으니까 이 자리가 처음이셔가지고 좀 낯서시더라도 이렇게 최소 이런 자리를 6번 이상, 그렇죠? 6번 이상 나오셔서 저보다 또 사업을 더 열심히 더 잘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제가 제일 이제 맞배기용으로 나온 거니까 6주 동안 쭉 나오셔가지고 사업 설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평생 친구, 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친구가 없어. 그래도 아메이 열심히 하시면요.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수입. 그리고 시간의 자유. 저 보이시잖아요. 저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써야 되는 이 마음은, 그쵸. 좋은 것 같은데 헷갈리는 마음, 그쵸. 예. 네, 그러한 시간의 자유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고요. 이 아메이로 오신 기회 꼭 잡으셔가지고 좋은 인생.